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국민 채널 김도윤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동신 아파트 물건입니다. 두 번 유찰된 물건이 있길래 또 아직까지도 통영에 두 번이나 유찰된 물건이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수업 사건으로 정해봤습니다. 그제 통영 아주 경기가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 가격 하락을 멈추고 유지되고 있다. 자,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경영 물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동신 아파트도 미수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도 경기가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아파트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64%까지 가더라. 자, 그래서 어떤 일인지, 시세는 어떤지, 예상 낙찰가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수업 사건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대지권 14평에 건물 면적 25.5평,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1억 2,700이고 64%까지 유찰돼서 8,128만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윤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누구누구입니다. 입찰 35일 전이고 10월 22일 날 1차 진행했고 유찰되고 11월 26일 2차 또 유찰됐습니다. 1억 160만원. 자, 이 가격에도 입찰하지 않았다. 자, 그럼 시세가, 소위 말하는 시세가 뭐 이쯤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짐작은 가죠. 자, 이것은 잘못된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축된 지 한 20여 년 정도는 좋게 된 그런 모습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출입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각 물권 명세서에는 조사되어 있는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 보면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소유자를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점유적 하자, 전 소유자의 점유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만 감안해서 낙찰가를 분석한다. 자, 소유권, 자, 윤 누구 누구 있고 이것만 보면 되죠. 근저당, 자, 채권 최고액 1억 4,430만 원,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된다. 2015년 9월 10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이 이후에 있는 다른 등기, 자,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모두 다 소멸된다. 자, 기준이 되니까 이것도 소멸이 되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인수되는 것이 없는 물건이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 보셨겠지만 인수할 사항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얼마나 연체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를 관리실에 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하고 약 1에서 3개월 정도. 전용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이 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 비용은 300에서 약 400 정도. 이사 합의를 한다면 3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걸 권장하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확인해 봤는데 네이버 매물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한 물건이 있는가 보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이 동신 1차 아파트 물건 29평. 자, 우리 경매 나온 것은 30평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작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작은 방 3개 욕실 하나. 이것이 매매 1억 1천만 원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뭐 9층 최근에 뭐 1억, 뭐 1억 1층에 1억 3,500, 1억 2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가 뭐한 1억 천 정도 선에서 뭐그 정도 선에서 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 편차도 큽니다. 뭐 1억 2천도 있고 뭐 9,800도 있고 뭐 1억 4,300도 있고 이렇게 시장이 뭔가 불안정한 급락했다가 시장이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한 이런 지역에서 이런 아파트의 어떤 거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래 가능성은 1억 천에서 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적당하지 않나. 자, 인근 낙찰 사례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두 개만 뽑아봤습니다. 현대아파트와 신우 파라다이스 95년도 02년도 건축 전용 면적 18 18. 자, 1층과 11층 남양 동양 4차 3차. 자, 하나는 무려 4차까지 가서 낙찰이 됐고 하나는 3차까지 갔다. 자, 여기가 아직까지도 3차까지도 종종 간다는 것이죠. 3차까지 가는 이유는 감정가가 어떤 시세의 약간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었고 실제 시세는 약간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그 편차가 제법 크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 특히 매수자들이 이 시세를 파악할 때 어느 정도 하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차 가격이 이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쯤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유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3차까지 간다는 거. 3차까지 가면 뭐 5명, 7명 정도는 들어오더라. 즉,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있으면 실사용 목적에,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은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 경쟁률을 뚫고 낙찰받을 것이다. 감정가는 1억 1,700과 1억 3,300,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은 9,000과 1억 2,000이었다. 자, 이때 낙찰가는 7,650과 9,600이었습니다. 85%, 80%. 자,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면 82.78% 정도 되고, 자, 우리 하한가 1억 1,000에 적용하면 8,965만 원 정도 됩니다. 상한가에 적용하면 9,700만 원, 8,700에서 8,700에서 9,700. 자, 이 금액 사이에 낙찰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략적인 비용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간 가격인 9,500 적용하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뭐 등기 비용, 이사 비용 들어가죠.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9,900 정도에서 정리가 된다. 아직도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의 일부 지역 그런 곳은 또 급등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장의 변동 차이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잘 반영해서 물건을 분석하고 또 실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